남자 선생님들 한번 잠시만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일어나는데 용기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박수. 박수를 한번 일어날 때까지 계속.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은 나의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멋지게 왜 이렇게 나이 들어도 막 이렇게 매력적이다 뭐 이런 느낌이 들게끔 등산복 안 입으면 되지 않아요? 일단 등산복 거의 한번 뭐 입으셨는데 요 정도는 뭐 얘기죠 뭐 예 뭐 다 잘 차려입고 오셨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코치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멋지게 그래 볼까요? 우리 그러면 홍순아 선생님께 우리 중년들의 이미지 컨설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오셨을 텐데 오늘 뭐 이런 모임이라든가 어떤 행사 있으면은 입으로 참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네.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1, 2, 3. 1, 2, 3. 1, 2, 3. 제가 뭐라고 그랬죠? 1, 2, 3. 1, 2, 3. 영어로 할까요? 1, 2, 3이에요. 1, 2, 3. 네, 1, 2, 3. 네. 좋습니다. 첫 번째 1 뭐냐면은요. 무조건 내 몸에 원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포인트가 하나 있어야 된다. 네. 자, 잠깐 저거 봐주실래요? 저 포인트 뭐가 있죠? 질문이죠, 그렇죠? 굉장하세요. 여기 센스가 있어요. 그러시죠? 자, 원이라는 거는 원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 있는 분이 가운데 분이십니다. 원 포인트. 눈에 확 들어오세요. 원포인트. 네. 이는요, 너무 크게 입으면 아재 같아요. 아, 좀 너무 풍성하게 입으시면 자, 아재 같다라고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바지 통하고요. 예. 바지 기장인 거 아시죠? 아. 그걸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 우리 아나운서님 지금 볼 수 있겠습니까? 좀 다 보입니다. 바지 통하고 다 바지 보입니다. 기장. 예. 네. 우리 선생님들 저기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올라가셨다 한번 내려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그래요. 그 노래 좋다. 예, 올라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홍순환 선생님이 네. 얘기하신 그 포인트 일단 포인트가 있는 분. 네, 포인트 눈이 확 뜨시죠? 네. 그렇죠. 누가 봐도 1, 2, 3, 4, 5 하면 3번 맞으시죠? 네. 자, 두 번째 제가 2, 2는 뭐냐면 2cm의 여유면 충분합니다. 옷 크게 5cm 여유까지 갈 필요 없어요. 소매 기장 절대 길게 하지 마시고요. 바지통 넓게 입으시면 안 돼. 다 넓어, 다 넓어 지금. 아우 너무 넓어, 너무 넓어 지금. 아우 어떻게 하면 좋아? 게다가 3번 위는 괜찮은데 지금 슬리퍼예요 슬리퍼 지금. 아니 슬리퍼 이거 지금 사무실에서 오셨어요. 뛰어내려오셨어요. 아, 사무실에서 지금. 오셨어요. 네, 예. 그게 좀 보이셔서 사무실인가 지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cm의 여유를 봤을 때는요 조금 탄력적으로 입으신 분이 안 계십니다. 저게 찾을 수가 없어요. 네, 2cm는 모두 탈락 좋습니다. 자, 3 하나 남아있죠. 3은 뭐냐면요 내 몸에 3개 컬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저 3개 컬러 보이시죠? 세 개 컬러가 두 컬러 정말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무채색을 좋아해요. 무채색, 정말 눈에 띄지 않는 거를 블랙이야. 좋아해요. 예? 네. 블랙.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컬러가요. 회색, 검정, 그리고 진한 회색, 그리고 뭐죠? 감색, 곤색 네 가지죠. 네. 근데 거의 다 그렇게 입으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맞춰 가지고 입고 오신 네.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 뭔지 아세요? 남자분들이 이 네 개 컬러 구분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아, 무슨 네. 생맹도 아닌데 왜요? 왜 못 해요? 모르세요. 지금 제가 한번 해봐도 되는데 네. 회색 입으시면 나오세요. 막 못 나가.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간다 이러시거든요. 컬러에 대한 감각도 참 많이 떨어지세요. 그래서 조금씩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보겠습니다. 세 개 컬러 입으신 분은 어느 분이십니까? 가운데. 가운데 3번. 네.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 3번을 오늘 베스트 드레서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더군다나 발가락 양말 안 신으셨어요. 베스트 드레서 맞아요. 예. 자, 오늘 도와주신 우리 다섯 분 선생님께 박수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들어가는 고맙습니다. 길에 우리 음악에 고맙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예.